있잖아요. 그 배달국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삼 문화 아닙니까? 그 1980년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는 그 현대사의 가장 큰 발굴 사건이 바로 그 홍삼 문명인데요. 세계 4대 문명을 앞서는 국가 성립 단계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이미 6000년 전 배달 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의 활동 강력이었던 네몽골 지역과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굴되면서 이 홍삼 문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왜곡된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이 중국의 홍삼 문화 유적 발굴을 통해서 송두리째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홍삼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30, 40년 전 사건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1979년도에 요령성 객자연에서 제사 유적이 먼저 발견이 되고, 83년도에는 그 인근 우하량촌에서 아주 적석청, 신전, 제단 한꺼번에 발굴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흔적들이 암시하는 문명이라는 것이 계급이 분화돼 있고 국가 단계의 고대 문명이라는 것, 그냥 동네에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흔적들이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함부로 할수 없었던 것이 적석청이라는 돌무덤 양식.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 나타나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묘제인데요. 중국은 황하 지역에 살면서 한족들은 그 흙, 토강묘를 썼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삼문명의 주인공이 우리 배달 동이족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 유적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홍삼 문화를 이제 신비의 왕국이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고무줄 느리듯이 느리는 그 원동력이 된게 바로 이 만리장성 바깥.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육남만 북적 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동서남북은 오랑캐였는데 앞선 문명,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리장성을 고무줄 늘리듯이 쫙 늘리게 되는 왜곡의 거죠. 시작이 이제 홍삼 그렇죠. 이게 문명이 발굴되면서.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홍삼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주 정교한 그런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옥문화라고 합니다. 옥이란 것은 고대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는 가치가 있는 신의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옥은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영생 보물을 뜻합니다. 또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특히 옥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 또 신과 소통하는 신의 물건, 또 천재에 쓰는 제기 등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다양한 생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늘이라든지 절구, 돌칼, 또뭐 새나 짐승을 형상화한 옥기, 또 옥팔찌, 옥목걸이, 그 환단고기 책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머리가 좀 비었던 그런 야만인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사유된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미개인의 문화라든지 미신, 샤머니즘의 문화라고 알고 있는 인식을 이 옥문화를 통해서 산산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옥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른바 돌로 이게 뭐 음식을 사냥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미개한 미개한.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제 그 옥기 시대를,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옥, 왜? 이 옥문화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도 이렇게 세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그 문명이었었던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한 원인이 홍삼 문명 때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은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강변을 중심으로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시장이 열리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역이 다른데 뚱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 원조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발굴이 안 되니까 그냥 동시대에 지역을 달리해서 생겼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기원이 되는 그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바로 홍삼 문화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뿌리는 이제 뿌리가 아니라 이제 줄기가 돼버리는 게 될 텐데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굴 사건이면서 열심히 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 파면 팔수록 이게 아닌데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옆 동네 한민족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흡수한 어떤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위해서 동북 공정 공작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근데 진짜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명언은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이 결국 진실된 고대 문명은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굴을 하다 보면 그렇죠. 뒤에서야 더 고대 문명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20세기 말에 그래도 나타나준 게 감사한 일이고 결국 세상의 그 사필귀정, 역사의 신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견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 아까 말한 충신들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도 좀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드러나는 시간도 또 그때 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